오늘 알파 공략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니너스입니다. 네, 이 회사는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물 정보 분석 기업이고요. NGS 암진단 서비스인 캔서 스캔을 상용화했고 면역 항암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며 앞으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는 오늘 11월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 즉 SICT 2022에서 간암 환자 임상 샘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SICT란 1984년에 설립돼서 암 연구와 치료에 종사하는 전 세계 63개국 약 4,600명 이상의 과학자, 연구자, 임상의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암 환자 치료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면역 치료법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매년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를 말합니다. 지니너스가 이번 SITC에서 일반적인 세포 실험과 다르게 실제 간암 환자에서 유래한 혈액 샘플로 세포 실험을 수행했고 그 면역 반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거죠. 일단 지난 7월 개발 중인 개인 맞춤 항암 백신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 의미 있는 중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체 개발 알고리즘으로 도출한 신항원 테스트 중 현재까지 도출한 42개 신항원 중 6개에서 면역 반응, 즉 14.3%의 반응률을 보였거든요. 이 수치를 글로벌 항암 백신 선두 기업인 바이오엔텍과 비교를 하면 바이오엔텍은 동일한 모델로 실험했던 총 184개 신항원 중 11개에서 면역 반응, 즉 5.9%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던 마우스 유방암 모델에서도 지니너스의 중간 결과보다 낮은 13.2%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지니너스가 글로벌 기업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도출한 거죠. 그리고 지난 6월 발표한 ASCO 2022에서 임상 환자의 샘플로 테스트한 결과 23개의 신항원 중 T세포에 결합한 신항원이 10개로 반응률이 43%에 이릅니다. 이것도 약 20% 수준인 바이오엔텍의 결과 대비 더 뛰어난 수치로 임상 샘플과 동물 실험에서 모두 바이오엔텍을 뛰어넘는 결과를 도출한 거죠. 이에 추가 진행 중인 간암 환자의 임상 샘플에 대한 11월 SICT에서 이 부분을 발표하거든요. 이 부분의 결과 발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기업보다 더 높은 수치를 이미 확인한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가지게 만드는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긴 내리막 끝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SITC가 11월 8일에 개최되는 만큼 바닥에서 이제 시작되는 종목이라고 보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 한 달 남았죠. 그 기간만큼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는 상승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이에 뭐 정고점 근처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2,2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유전체 분석을 기반한 생물 정보 분석 전문 업체입니다. 지니너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